감사합니다. 짙은 감성의 소유자. 폭풍 카리스마의 주인공 박완규 씨의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나보다도 소중한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대를 만나서 가슴이 떨려 시간이 흘러가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을 오직 내 사랑 그대 아름다운 이 순간 항상 지금처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믿어요 힘들면 내 손을 잡아요 어둠이 오면 내 품에 안겨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시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삼척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밤. 박완규 씨의 목소리와 잘 어울리는 이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요즘 누구보다도 바쁘시잖아요. 네. 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이제 얼마 있다가 MBC를 통해서
네. 나는 가수단 무대에서 찾아뵐 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 앨범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요. 네. 내년쯤 되면 아마 제 정규 앨범이 6년 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원규 씨 앵콜곡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있는 사람인가 봐. 나는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연인처럼 때로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까. 그렇게도 많은 잘못과 잦은 이별에도 항상 거기 있는 너.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줄 이런 사람이 너라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넌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람.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줄 유일한 사람이 너라 알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너를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지켜보는 넌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이.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Oh, yeah. 너를 감사합니다.